아니 뭐 안 들어올 때도 왼수 같고, 그렇죠. 못 벌어다 줄 때도 왼수 같고, 집 뭐 어지럽힐 때도 왼수 같고, 그냥 몸만 싹 뱀 허물처럼 벗기고 나가. 나갈 때도 왼수 같고. 이거 봐요.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한 2만 가지 정도 있습니다. 아니 그래서 제가요 마음을 고쳤어요. 왼수를 사랑하라. 어쨌든 아~ 나름대로의 근데... 방법을 다 잘 가지고 계신 네.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 잠깐 얘기를 드리긴 했었지만 아, 명절이 지난 후 실제 가정 법원에서는 이 이혼 신청 접수가 2배 이상가량 높아진다고 하거든요. 이유가 뭘까요, 백혜원 목사님? 네, 실제로 이제 그게 저희도 이제 병원을 이렇게 그 운영을 하면서 네. 항상 갑자기 환자분들이 많아지는 때가 있어요. 그게 바로 명절 끝난 직후, 그러니까 추석 명절, 이제 그쵸. 그 설 연휴, 이렇게 예. 그 명절 지나고 난 다음인데 네. 명절 자체가 그냥 어떤 하나의 그 촉발점은 될 수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건 아니고 원래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찌그덕찌그덕 하는데 이게 좀 이렇게 험난한 길을 만나면 더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. 네, 그런 식으로. 예를 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네. 시댁 식구들 만나니까 벌어질 수 있는 일들 그런 걸로 많이 오시게 되는 거 같나 봐요. 그렇죠. 이제 가족 관계가 사실은 이제 어떤 가족 관계건 굉장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, 애증의 관계라고 하잖아요. 부모 자식 관계도 애증의 관계이기 때문에 명절 때 가서 이제 그 시부모님을 뵙는 며느리도 뭐 좀 여러 가지 힘든 면이 있지만 사실은 그 아들 입장에서도 아버님을 보면 과거에 뭐 엄마 아빠가 나를 구박했던 것도 형보다 나를 뭐 좀 이렇게 차별했던 거 이런 것들 또 형제 간의 어떤 갈등 뭐 동서 간에 서로 누가 잘 되나 이런 경쟁심 같은 것들이 사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관계가 드러나는 상황이 이제 명절 상황이거든요. 평소에는 덮어져 있던 거가 이제 그때 확 드러나는 거죠. 심지어는 저희 병원 케이스 보면요. 이 귀향을 해요. 고향으로 돌아가죠. 귀성으로 합니다. 그때부터 더 싸우기 시작해요. 좁은 차 안에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출발부터 예. 네. 서울에 올라오면서 저희 병원으로 와요. 바로 집으로 안 가. 그냥 댁으로 안 가시고. 그럼 그 정도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? 뭐 이혼하자는 겁니까? 예, 네, 뭐 기본 뜻은 이제 이혼하겠다. 도저히 못 참겠다. 이건데 부부 관계는 결국 인간관계잖아요. 그 인간관계는 누구한테 배웁니까? 원가족, 부모의 관계로부터 배우거든요.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이 원가족의 갈등이 완전히 이렇게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마구 드러나는 거죠. 내가 아내한테 보여주기도 싫고 아내도 보니까 저놈의 집구석 뭐 완전히 콩가루네. 이렇게 되면서 서로 간의 존경심도 콩가루가 얼마나 고소한데.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.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겠습니까? 네. 네. 너 오늘 너무 이쁘다. 말 안 해도 다 알아.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는 맹세를 하면서 결혼하는 부부들. 신혼초에는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는 생활을 하던 부부가 이혼을 결심한다는 건 다 이유가 있다는데. 최근엔 명절 이혼이란 용어가 생길 정도로 명절 때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. 명절을 통해서 폭발하는 부부관계 갈등. 평소 서로에게 가지고 있던 불만과 문제가 터지는 것인데 명절 후 특히 그런 사례가 많아진다고. 아니 부부가 15년을 살면서 한 번도 성행위를 안 한 게 말이나 됩니까? 내가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차라리 그 아내와 잠자리를 할 바에는 남자와 잠자리를 하겠다. 저 여자 너무 무식해서요. 말이 안 통해요 말이. 이혼하자고! 당장 이혼하자고! 말라서자. 우리 이혼해요. 그나저나 박사님, 부부관계 위험신호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? 아 그럼요. 뭐든지 조기신호, 질병도 똑같잖아요. 조기신호탄이 있으면 훨씬 대처하기 수월해집니다. 그쵸, 그쵸.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준비해봤습니다. 예. 예, 한번 볼까요? 그래서 이런 부부 위험하다, 첫 번째. 네. 네. 자식 중심, 시댁 중심 부부. 네. 그렇죠. 이제 부부 관계가 부부가 예. 제일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, 예. 너무 자식 중심 또는 시댁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이제 이게 위험 사인이 될 수 있어요. 사실 우리나라는
지나치게 좀 자식 중심인 경향이 있어요. 맞아, 네.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사실 부부 관계 자체에는 너무 지나치게 자식한테 올인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시댁 중심 이거 뭐 전통적인 고부 갈등 요즘에는 뭐 워낙에 이제 처가 뭐 장인 장모하고 이제 갈등 이런 것도 있는데 중간에 부부 사이에 뭔가가 자꾸 끼어들면 안 돼요. 부부 사이